거둥 여기 스님 달마 스님 같은데. 문이 아 여기에 지금 그 문이구나. 나무 봐라. 전시실이 저쪽에 두 개가 있고 요 안에도 지금 전시실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긴 약간 불교 스타일 옛날 대포가 있네. 작은 대포네. 그리고 여기는 옛날 석상들. 석상, 레이디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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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상. 약간 망가진 것도 있고. 아하, 여기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전시가 있는 곳이네. 어디 보자. 돈도 있고. 여기는 화폐. 아, 발리 화폐. 저금통. 이거는 좀 근대적인 것 같은데. 무앙투팽바루 코인. 동전. 발리의 경제를 볼 수 있는 뭐 조선시대 상평통포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오케이. 조각상들. 아, 딱 대문이네, 대문. 문 스타일도 비슷하고. 다 동전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네요. 동전이야, 뭐, 교류를 하는 동안에. 어우, 완전 동전 시장 있네. 동전. 동전으로 시장을 했네. 바퉁. 메일 람포트 세다나. 레이디 역시 동전으로 주장을 했어. 여기 전통 문양 살랑 살랑 다리 웅 캡게인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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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으로 장식을 만들었네. 마롱 란덩 생산. 토요일인데 아이들이 박물관을 견학을 왔네. 자, 행사 역전. 돈 천냥 만냥 엽전 돈 주머니. 와, 완전 돈 따발이네. 당시에 요거 요걸로 쌀을 얼마나 샀을까 날씨를. 오케이. 옛날 시장 모습. 물건 돼지 팔고 시장 물건 한자가 써져 있네. 대보 통보 대관 통보. 이 뭐야? 보보보보보보보보 조 통 통 통보 조선 코리안 조선 통보 베트남 Japanese 일본 Chinese. 아 옛날 동전들이 이렇게 옛날 동전. 옛날 좀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읽어봐야 뭐를 좀 알고. 동전 장신구 발리지요. 지리적으로 발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다음 코스로 이동. 아이고 귀여운 조각상이네.
저 옆으로 저쪽도 조각상이 많이 있네. 한국은 무슨 문신석, 무신석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스님. 나무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갑니다. 풍경 좋고 새소리 좋고 달마대사 멀리까지 왔네. 달마대사가 여기 문 아주 재밌게 웃네. 여기는 또 포가 있네요. 포. 그 다음에 여기 상이 있고, 이게 무슨 상이라고 했는데, 쿠물루, 쿠물람. 기억이 안 나. 아까 박물관에서 보던 상이네요. 이제 박물관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상의 이름도 있다라는 걸 알겠네. 확실히 뭔가 정보가 있어야 도움이 되네요. 야, 이거는 대나무 같은 나무인데, 오, 특이한 나무네. 이파리도 대나무 잎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걸 대나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특이하네. 이 문 봐. 저기 위에 새들이 살고 있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쪽에 흙이 쌓여서 이끼와 풀이 자라고 그 안에 또 새가 자라고 새가 살고 그렇습니다. 눈치 있다. 여기는 연꽃, 작은 연꽃을 키우네. 연잎. 총포. 그닥 효과 있을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네, 카라 멘붓 칠리. 테크닉 오브 메이킹 칠리. 칠리. 뭘 만드는, 저거는 시장에도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네. 지붕이 독특하네요. 여기 역시 아까 저쪽에 있던 상하고 비슷하고 그러네. 여기는 생활관이네. 쉽게 말하면 이런 전통 문양을 만드는 할머니가 계시네. 책도 있고. 실리라는 게, 자 보자. 실리 칠리 세바기 남방 대위 게슨보란 디발리. 도자기. 익살스러운 표정. 아이 참, 너무 익살스럽잖아. 이거는 토기. 역시 토기. 아주 다양한 조형물이네. 이거는 아트네. 아트. 나무로 만든 아트. 요게 칠리인가 보다. 칠리. 뭔가 대나무 같은 뭔가로, 이렇게 종이 예술도 아니고 어떤 예술이네. 어떤 대나무로 만든 것 같은 느낌? 대나무 아니면 바나나 잎?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한다는 게 재밌네요. 칠리. 이건 본 적이 있다. 이거 얼굴봐. 여긴 칠리를 형상화한 그림이네.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토기. 기와 같은데, 이거는. 기와. 노래. 룩 커버. 기와 맞네. 기와. 기와 장식. 제벤바일. 이거는 맨
이렇게 지붕 위에 하는 장식이네.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느낌상 요거 12지간을 딱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잠자리도 있고. 뭐가 있나? 새가 있고, 꼬꼬가 있고, 새가 있고, 하여튼, 그런. 어이, 어이. 아주 해피한 모습이네. 요것도, 오밀조밀. 저렇게 그 상에다가 기원을 합니다. 요것도 칠리 상을, 칠리가 어떤, 그러네. 칠리 스태츄네. 파뚱 칠리. 칠리가 무슨 여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느낌상. 파퉁! 그냥 남자구나. 칠리, 여신. 칠리, 달람, 세니, 바쿤. 칠리가 아무래도, 발린 트레디셔널 빌딩, 보스 빌딩, 템플 레디션 빌딩, 유저 러러브 오너먼트.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건데, 여러 가지로. 두루루루루루. 문, 데코레이션, 도맨, 등등등. 아, 어렵다. 요거는 수혜공이네, 수혜공. 깊다, 아타, 롱. 요거는 묻고, 침실인가? 아이다, 알다. 건물 장식. 진리. 이건 천. 인도네시안 그냥 술을 넣은 것. 이것도 천. 와, 이건 뭐야? 칠리네, 칠리. 칼칼한 플로어. 대단하다. 뭘로 만든 거지? 인도네시안 사람들 칠리 무슨 행사를 하는 거 같네. 칠리, 칠리가 여신, 여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칠리 역시. 어우, 12분이나 지났네. 끊자.